잘 입는 것 같은데? 오우 마이 갓! 굿! 어, 그 저 뒤에 여성분이 널 쳐다보고 있네. 합격. 에?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성이 쳐다보고 있다. 그러면 합격이에요. 왜냐? 실제로 봤을 때 괜찮다는 거거든요? 179에 64kg 21살입니다. 패션 평가 부탁드려요. 뭐고? 일단 레더 자켓에다가 안에는 그레이 셔츠를 입어줬고요. 밑에는 살짝 이제 와이드 바지에다가 스니커즈 깔끔하게. 오, 잘 입는 것 같은데? 어허, 감성이 있는 친구입니다. 이 블루 우산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쪽팔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블루 감성에 딱 알고 있는 거거든요. 나쁘지 않네요. 오 마이 갓! 굿! 오, 좋은데? 저는 이렇게 특이한 옷을 소화하는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바지거든요. 플라워 패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. 본인만의 느낌이 있는데? 머리 약간 좀 위로 올리고 안에 티 벗고 시스루루 섹션 루프 하나 신어주면 섹시하고 태페미 느낌으로 또 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. 아, 좋은데? 볼캡에 또 이 그린이 컬러가 컬러 매치가 딱 있어서 어, 이거 옷 잘 입는데? 센스 있는데? 근데 야, STU 니트를 이렇게 입은 건 좀 별론데 나는? 이 갈색 조거 팬츠는 좀 아닌 것 같은데? 좀 투머치다 요건. 어, 그 저 뒤에 여성분이 널 쳐다보고 있네. 합격!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성이 쳐다보고 있다. 그러면 합격이에요. 왜냐? 실제로 봤을 때 괜찮다는 거거든요. 아, 요런 컬러의 청바지를 입는 게 제가 볼 때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요런 느낌들 많이 입거든요. 좀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무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핏도 잘 뺐고 깔끔한 느낌들이 좀 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. 요 자켓보다는 좀 전체적인 무드를 좀 더 신경 쓰면서 옷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옷에 관심도 많고 컬러 포인트도 줄 줄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포인트도 딱딱딱 줄 줄 아는 친구라서 개인적으로 잘 입는다고 봅니다. 본인만의 색깔이 확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거든요. 전화 한번 해봅시다. 너 21살이면 군대는? 세 달 뒤에 네, 아? 입대합니다. 요즘에는 또 군대 괜찮으니까 힘 내자고. 옷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형이 볼 때. 근데 약간 너는 어떤 걸 좀 지향하는 편이야? 코디할 때? 예전에는 그냥 브랜드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 브랜드 코디 보고 그냥 제 코디랑 어울리게 했는데 요즘에는 깔끔한 느낌의 소재로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. 내가 볼 때 너가 무난한 거 지금 잘 입는데 너가 입고 싶은 거 포인트 있는 걸 입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. 어, 네 맞습니다. 사실 이 첫 번째 코디는 너무 네. 많이 입는 코디기도 하고 사실 근데 저 코디는 근데 저 감성을 아는 사람이 잘 입는 거라서 너가 잘 입고 있는 거긴 하거든. 근데 이제 너가 파란 우산을 쓴 걸 보고 형은 알았지. 아, 이 친구 포인트 있는 거 좋아하는구나. 맞지? 아, 네 맞습니다. 그래 맞아. 이렇게 지금 감성 룩을 입고 무난한 걸 입었는데 성수동 카페 룩으로 입었는데 갑자기 지금 어? 일단 홍대 컬러. 아, 나 이거 니트 사고 싶었는데 너 바로 샀구나. 저도... 올라오자마자. 어 아니요, 저 그 팝업 스토어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 진짜? 세일할 때 싸게 샀습니다. 아 개부럽네. 아 근데 형 근데 지금 민방이 3년 차야. 아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네. 야, 근데 중요한 건데 형이 얘기해줘도 너 좀 있으면 군대 가면 아무 쓸데 없는 거 아니야 지금? 아 군대 가도 핸드폰 있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요. 너가 지금 유스 제품 입은 거 보고 난 느낀 게 너 좀 더 유니크한 거 가도 될 거 같은데 약간 너가 지금 망설이나 본데? 어 네 약간 좀 너무 과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.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? 너가 머리 스타일을 안 바꿔서 그래. 난 너 탈색해도 예쁠 것 같은데. 탈색이요? 아니 어차피 너 이제 군대 가잖아. 네 맞습니다. 어차피 미뤄야 되니까 탈색 한번 해보는 거 어때? 난 괜찮을 것 같은데. 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너가 좀 뭔가 이런 벌키한 핏감들은 좀 너가 이해도가 네. 있는데 슬림한 핏감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형이 볼 때. 어 네 슬림한 핏은 입은 지 얼마 안 돼서. 뉴스 제품 이거 메쉬 소재 있잖아 자켓. 네네. 요거를 입었다면 난 너가 체형도 마르고 비율도 좋아서 나는 약간 좀 뭔가 섹시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태페 느낌. 넌 딱 장발이 어울리는 상이야. 아, 네 머리 기르다가 실패해가지고 장발 못했어요. 왜? 아,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싫어해가지고 잘랐었는데 헤어졌습니다. 와 이런 누가 잘못해서 헤어졌어? 누가 잘못된 거 아니고 그냥 오래 사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없어가지고 헤어졌습니다. 야 그래도 야 여자 걔 때문에 머리 잘랐는데 걔랑 헤어지면 너 어떡해? 너 너무 착하다. 그 왜 헤어진 이유가 뭐야? 사소한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. 누가 너가? 아 네. 아 너가 잘못한 거지. 그럼 너 좀 집중 안 했네 약간. 너 약간 멀티 안 되지? 어 네 저 멀티 진짜 안 돼요. 원래 멀티 못하는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. 이것만 하니까 누가 말해도 대답을 해놓고 나중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거 뭐라 했는지 맞지?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가 그럴 때 내가 팁을 알려주면 그럼 너가 말을 해. 나 이거 하고 있어서 지금 집중 못할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줄 수 있어? 이렇게 말하면 돼. 하여튼 야 그 머리를 잘랐는데 헤어졌어? 그 여자친구 약간 짧은 머리 남자 좋아했구나? 어 아니 그냥 깔끔한 거 좋아했어가지고 오래 사귀었었어? 한
500일 정도? 야, 500일이 뭐를 오래 사귄 거냐? 1년 4개월 사귀었네. 어, 네, 맞습니다. 그게 오래 사귄 거야?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처음 연애한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. 아, 첫사랑이었어? 네네. 이렇게 착한 남자친구를 왜. 아, 근데 너도 잘못하긴 했어. 너도 기억을 못하면 좀 이제 여자 입장에서 서운하긴 해, 근데. 하여튼 그래서 나는 너 옷 입는 거 너무 좋아서 조금 더 포인트 있고 컬러 들어가게 입어도 난 괜찮을 것 같아. 너는 좀 더 그냥 남자다운 느낌으로 입는 게 예쁠 것 같거든. 아, 반가웠어. 예의 바른 친구 아주. 아, 아닙니다. 알겠어. 안녕. 네, 사랑합니다. 아, 또 이 착한 착실한 친구가 또 보내줬네요.